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을 제가 처음에 2014년도서부터 접하게 되고, 이제 기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솔리드웍스라는 제품이 언제 한국에 시판이 됐고, 매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좀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목차별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3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솔리드웍스가 2013이라고 써있는데요. 제목이 이상한 놈이 한국에 나타났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살짝 감은 없는데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저도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존재를 모르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전서부터 물론 다른 해외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브랜드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일렉웍스였거든요. 일렉웍스에서 이름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솔리드웍스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서 솔리드웍스가 어떤 프로그램이죠? 솔리드웍스는 대부분 이제 기구 설계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기구 팀과 전장 설계의 설계 통합을 그리는 빅픽처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D와 3D를 같이 시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 런칭한 시기가 2013년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때 나온 그 주요 기능은 지금 이제 보시는 기능으로 처음 신기능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창 설계를 하고 있을 시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모를 시기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2D 범용 CAD로 설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편리한 점이 있는지도 모른 존재를 모르는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 다른 분들도 지금 이제 2D 범용 CAD로 많이 설계를 하실 거예요. 네, 저하고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그 중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던 2013년도 말고 2014년도로 한번 넘어가 그렇지. 볼게요. 네, 2014년도로 넘어갑니다. 네. 제목이 좀 뭔가 전장 설계 업무 환경이 바뀌다. 그렇죠. 아마 요 부분은 실제로 전장 설계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요런 부분은 이제 보셨을 때, 처음에 요때 시점을 한번 돌아가 보면, 일렉트리컬을 요때 맞으셨을 때, 어떠한 기능이 그 전장 설계자분들한테 좀, 유익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꼭, 저희 제품, 저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처음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을 처음 접하고서는 가장 좋았던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보고서 기능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실제 도면 작성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었거든요. 실제로 BOM 작성, 그 다음에 케이블리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서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러한 도서에 대한 매칭이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좀 당연시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 그러면 기존에 전장 설계하셨을 때 2D 캐드를 갖고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다른 업체 분들에 대한 도면은 첨부할 수는 없어서, 이게 이제 그 학생분들이 자격증을 따실 때, 그렇죠. 이제 기사 자격증 따실 때 보시는 이제 회로도 하나를 제가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현업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도면을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놈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여러
부분을, 그리고 단속 반복적인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해주는 부분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때 당시 이제 2014년도에 나왔던 신기능을 제가 좀 모아놨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라이브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라이브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보시는 UI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D에 대한 UI이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동영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파워회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기존에 그 라인 그리실 때 2D 범용 CAD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인 어떻게 그리세요? 선 하나 그리시고 일정 간격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화 툴을 쓰시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다중 와이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다중 와이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위치 이렇게 선택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도면에 대한 표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장 설계자가 여러분이 같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5mm 간격으로 작성하시고 어떤 분은 6mm 간격으로 작성하시고 이런 도면 표준화가 하기가 어려우신데 이런 자동화 툴을 쓰시면은 도면 회사 표준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파워를 그렸으니까 심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심볼 삽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심볼 삽입 기능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되어 있는 심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메인 차단기에 대한 해당되는 메인 차단기에 대한 해당되는 심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이제 심볼 작업을 삽입을 하고 2D 범용 CAD에서는 추가로 무슨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선 자르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동으로 선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는 이런 자동 선 정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 구역, 그 다음에 스펙 구역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빠르게 도면을 작성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한번 좀 추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메인 차단기 들어갔으니까 분기 차단기 한번 그렇죠.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분기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 회로를 통해서 쭉 그리고 이제 분괴로가 있으니까 다음에 분기 차단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심볼 삽입 버튼에 클릭클릭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 보네요. 네, 저는 손 하나가 놀죠. 원래 이제 2D 범용 캐드를 사용을 하시면 두 손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이콘 방식이고 라이브러리 방식,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도면을 작성해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로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릴레이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릴레이 쪽으로 가서 심볼을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마크 넘버가 서로 틀려졌기 때문에 넘버가 새로 넘버 부여가 됐죠. 그 다음에 회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하단이 있어야 되겠죠. 부하단 한번 모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장비 업체 장비 설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모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모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선이 끊겼네요. 좀 전에 있었던 선이. 그렇죠. 이제 상대점하고 1차측, 2차측에 대한 접속점이 없기 때문에 모터 부분은 자동으로 원하는 위치에서 선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작업을 만약에 2D 캐드를 하셨을 땐 다 트리머를 해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속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텍스트 편집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이제 분기회로가 하나가 있으면은 복사 붙여넣기 굉장히 많이 하죠. 반복되는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복사 기능을 통해서 한 4개 정도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넷. 뭐 물론 일괄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치수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CAD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단순하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여기서 넘버 Q라는 넘버링을 기준으로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 부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펙 부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뭐 다른 심볼 또한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2D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2D를 쓴다는 건 사실은 회로를 그린다라는 개념이 좀 크다라고 많이 알고는 계시잖아요. 네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보니까 약간 회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데, 네네. 맞습니까? 저희가 이해한 게? 기존에 그 2D 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심볼은 단순한 이미지였을 거예요. 선 정보만 있는 이미지라면은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이런 이제 DB에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는 회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간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빠져 있는 심볼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이제 마그네틱 릴레이하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어떤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하단으로 되어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외부로 빠져 있는 부품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연결해 주는 심볼이 하나 필요해요. 터미널 블록을 한번 넣어볼게요. 터미널 블록도 굉장히 좀 손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 N 단자 삽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축선 그리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선을 기준으로 심볼이 들어가게끔 되죠. 그러면 넘버링 또한 굉장히 손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 한 장 그리는 거 얼마 걸리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전장 설계, 기존에 아직도 2D 범용 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든지 다른, 자동화 툴을 많이, 찾으셨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2015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사실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기술 지원도 하시고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이 2D 범용 캐드가 더 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실제 현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부분이에요. 이게 모든 부분이 다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다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자동화 툴을 쓰시더라도 2D 범용 캐드로 버릴 수는 없어요. 예,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2015년도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배치도 작성을 하시죠. 배치도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부품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넘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회로도 하고 전장 설계하고는 무관한 다른 도면을 작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발생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2014년도에는 2D 범용 캐드 쓰실 일 없어요.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쓰시면 다 해결돼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실제 현업에 적용을 해보니 분명히 회로도 작성, 좋아. BOM, 케이블 리스트, 자동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좋지. 그리고 배치도, 그래. 여기에서 나오는 라벨링, 자동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좋은데, 여기하고 무관한 다른 작업을 할 때 2D 범용 캐드를 어떻게 버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대안책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환호성을 질렀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저희 그 혹시 그 드래프트 사이트라고 알고 계시죠? 네. 무료 도구 툴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요것도 하나 짚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무료 맞습니까? 네, 무료 버전이 있고요. 네. 네, 거기에 상위 버전은 뭐 유료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2D 범용 캐드 범위 안에서는 그냥 무료로 다 즐기실 수 있으세요. 예. 요거 다운받는 법은 solidworks.com에 들어가면 되죠? 네네네. 뭐 굉장히 손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구글링 하셔도 돼요. 드래프트 사이트. 라고 구글링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드래프트 사이트하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2015년도에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과 드래프트 사이트와의 협업 기능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에드인 제품이 출시가 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딱 제가 설명드리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도면 준비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드래프트 사이트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이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거는 이거 나는 어떻게든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여기에 단축키 다 설정되어 있고 이거대로 그냥 사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단축키가 99% 같습니다. 네, 저도 투드 보명캐드 유저였고요. 근데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네, 단순하게 L버튼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복사 기능 C5죠? 복사. 그 다음에 이동 기능 M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최신 버전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한번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하고 한번 커넥팅을 한번 붙여볼게요. 네. 먼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도면이 하나가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2D 캐비넷 레이아웃이라는 도면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그냥 인터넷이 아까 바뀌다 보니까 잠깐. 네네. 여기에서 네. 솔리드웍스 잠깐 재실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메인 화면이잖아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네네네. 조금 전에 보면 드래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 대한 탭이 한 개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라는 제품이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에딘 제품이 들어간 거고요. 네. 잠깐 그 질문사항 김수열님께서 2D 도면 데이터 3D로 일괄 마이그레이션 기능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단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Q&A 시간에 좀 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영님께서는 드래프트 사이트는 무료이고 외주 캐드 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토캐드 변환할 때도 1대1로 변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어떻게 일렉트리컬이 다 됐죠? 네네, 도면 하나 열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래프트 사이트로 제가 도면 잠깐 좀 준비한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열어볼게요. 열기 버튼으로 해서 제가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제가 그 만약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기구 설계팀에서 이런 도면을 다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기구팀에서 다 설계를 했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DWG 파일 환경이에요. DWG 파일 환경이니까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은 분명히 포맷이 DWG 파일은 아닙니다. 네, 확장자가 DWG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환성이 이전에는 뭐 물론 블록이나 이런 거를 다 하실 수는 있으셨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한번 양방향으로 한번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제가 하나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드래프트 사이트로 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드래프트 사이트로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각, 아무것도 없는 도각을 그냥 바로 드래프트 사이트로 연 거예요. 연 거를 이제 기구팀에서 만들어준 하드웨어 부분 있죠? 하드웨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그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과 연결된 도면으로 컨트롤 V로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됐죠?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 이후서부터는 자동화 툴을 쓰면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하고 넣어가시면 돼요. 뭐 별다른 작업, 업데이트 버튼 안 누르셔도 되고요. 예 버튼만 눌러주시고 네, 5번 페이지를 열었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네,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가 버렸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다시 이걸 열어서. 예. 네. 잠시만요. 자, 미리 좀 오래 켜놨더니, 네. 이게 아마 인터넷이 조금 전에 끊겼다가 다시 끊겨서 연결돼서 이것도 같이 함께 저희가 유선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무선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기 커넥팅을 한번 볼게요.
에딘으로 하면 여기 이제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이라고 있죠. 여기서 에딘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됐던 부분이 좀 끊겼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잠시만요. 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상황 보시면, 예. 제품 설계는 카티아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네스장은 2D CAD 드래프트 사이드를 각각 사용 중인데, 2D 연동이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D CAD는 연동이 되냐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네스 제작하는 2D CAD 드래프트 사이트로 각각 사용 중,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품 설계 카티아로 하세요? 뭐, 이제, 회로 설계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한 번만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 C에서 빠르게 갖고 올게요. 네, 저장하고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아까는 빈 화면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네. 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지금 이 부분은 다 이제 다른 분이 설계를 하셨다거나, 이제 뭐, 라인 같은 작업을 하시기에는 2D 범인대도 훨씬 빠르죠. 네. 그런 작업은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을 넘겨준 거예요. 네. 네네. 최영성님께서 하네스 제작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다음 연도에 나와요.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기구팀에서 설계해 준 부분 외에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한번 배치도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차단기하고 마그네틱 릴레이 부분 내가 넣었었죠. 여기에서 삽입 버튼을 통해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심볼을 선택을 해서 배치만 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위치에 이 컨트롤 박스 안에 부품을 바로 배치해 주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 방금 전에 제가 도면 한 장 그렸었잖아요. 네. 도면 한 장 그렸었고, 그 넘버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 심볼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바짝 붙여갖고 제가 배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커넥팅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자동화 기능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여기에서 선 사이 간격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확인 버튼만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작성을 하세요? 여기 넘버 바꿔주시고 도면 바꿔주셔야 되죠. 그렇죠. 저도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Q1이라는 놈을 한번 바꿔볼게요. 넘버를 한번 바꿔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메인 차단기가 될 텐데 여기서 이동 기능을 통해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품으로 아까 전에 Q1이었어요. 기억나세요? Q2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Q2를 여기에서 7번으로 바로 6번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 이동 기능을 통해서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서 배치도로 한번 가볼게요. 7번으로 바뀌었네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보고서 그다음에 배치도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먼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D CAD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설계 변경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기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아마 이 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용성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하네스 관련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저희 업체 사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하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2016년도에 전장 설계를 3D로 설계해. 이거는 뭔가요? 기존에 그 2D 범용 CAD로 뭐 저도 그랬고요. 뭐 전장 설계자 여러분들이 3D까지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2015년도까지는 많은 분들이
2D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고, 이제 2D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솔리덕스 일렉트리컬 3D라는 제품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럼 배경이 있어요. 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거 실제 사진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제 사진이고요. 제가 따로 표시는 안 했어요. 그 사진에다가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설계자분들은 잘못된 거 화면에 파악합니다. 아, 저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나요? 여기에 있는 세로 덕트 부분 있죠. 아직 선 정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예. 네, 끝난 건 아닌데, 이 세로에 대한 덕트 부분, 케이블 터지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현장 맞춤으로 해서 케이블링을 가장 최단 거리로 하다 보니까, 이 세로에 대한 그 덕트에 대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면은 다른 루트로, 우회 루트로 돌렸어야 되겠죠. 네. 근데 최단 루트로 돌리다 보니까 케이블이 터지려고 그러고요. 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지금 이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덕트를 다 통과하기 이전에 케이블이 지나갔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케이블이 짧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미리 해보지, 케이블을 연결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걸 거 아닐까요? 네,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을 해봅니까? 2D 범용 CAD로 설계를 작성을 하세요. 네? 2D에서 길이값 정확하게 모르죠.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2D 범용 CAD로 예측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 스퀘어 뭐 이런 그 가는 와이어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고, 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가 이제 전력선에 대한 길이값을 정확하게 뽑아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600 스퀘어, 800 스퀘어 합니다. 네, 1m당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도로 해서 정면도 우측면도 위에서 다 보면서 정확하게 했는데, 너 이거 정확해? 라고 해서 상사가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있게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설계자분들이 잘못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회로 그리시죠. 그 다음에 블록도 뭐 보고서 여러 가지 케이블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 선 한가다 지금 보여지는 이 박스 하나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컨트롤 박스, 그 다음에 자동화 라인에 들어가는 컨트롤 박스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수척 한가닥이 많습니다. 수척 한가닥이 넘어요. 그런 걸 일일이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BOM 산출할 때 러프하게 산출할 수밖에 없죠. 한 5% 정도 때리고. 그렇죠. 그러면 남으면, 모자란 것보다 나니까는 그렇게 할증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남으면 말아놔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문제가 네네네. 두 가지 문제점이죠. 한 가지는 뭐 덕트 용적률을 계산하지 못한다. 또는 케이블에 대한 길이값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뭐 현장 실제 제품에다 말아놓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전장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제가 2013년도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희 솔리덕스라는 제품 좀 많이 아시죠? 그렇죠. 여기 이제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솔리덕스가 무슨 프로그램이죠? 기구 설계 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검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강력한 기구 캐드를 기본 엔진으로 돌아가는 솔리덕스 일렉트리컬 3D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주요 기능은 이렇고요. 3D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2D 배치도 하고 굉장히 좀 사용법이 유사한데요.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프로젝트 하나 좀 열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작성했던 도면은 잠깐 좀 닫고요. 제가 좀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먼저 이제 회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회로도는 간단한 회로도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그 센서로 동작을 하는 모터 센서예요. 네, 회로도로 잠깐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제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좀 아시기 편하게 회로도
많이 안 보시면 좀 저기 어떤 도메인인지 불편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블록더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할 거다라는 이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걸 한번 3D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본 같은 네. 경우는 실제로 2D 캐드 쓰시면 각각의 도면을 이렇게 관리를 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 프로젝트 관리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든 이제 각각의 도면이 이런 프로젝트 단위 동안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도면 뭐 파일로 관리를 하셨다면은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체계적으로 누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수정본이 어떤 거고 최신 도면이 어떤 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관리창이 있어요. 네. 한번 지금 제가 3D로 한번 넘겨서 지금 제가 3D 창도 한번 미리 열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솔리드웍스랑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네, 거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드래프트 사이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솔리드웍스의 이제 에드인 제품으로 들어간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라는 제품입니다. 네. 솔리드웍스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설계자 여러분들이 자동화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에 잠시만요. 네, 도면을 잠깐 끄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오늘 솔리드웍스가 왜일까요? 네. 아마 요 네트워크가 끊었다 다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개가 끊어지면 다른 것도 네. 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 하나 질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CAD를 썼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CAD를 쓴다고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 거죠? 김철님? 김철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계시면? 예. 아, 네. 뭐 지금 이제 저는 대충 알겠는 게 2D 범용 CAD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그 국내 그 저희 조사한 그 자료가 있어요. 국내 설계자 여러분들이 80%가 뭐 이런 전용 툴을 사용을 하지 않고 2D 범용 CAD를 사용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대부분 추세가 2D CAD에서 근데 저희도 실제 고객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이런 전장 설계 전문 쪽에 많이 관심을 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네, 맞습니다. 네. 전동기 설계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여기서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공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유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는 연락처 하나 뭐 남겨 주시거나 저희 그 사전 등록한 이력 보고서는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준비됐고요. 지금 이제 이미 삽입된 부품은 숨기기를 해서 제가 이미 좀 삽입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버튼이라든지 램프 같은 경우는 미리 삽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삽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삽입된 부품 숨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삽입 숨기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표현된 부분은 뭐냐면은 회로드에는 존재하는 부품이지만 여기는 삽입이 안 된 부품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삽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배치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3D로요. 되게 신기한 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에서 정의됐던 내용들이 솔리드웍스로 바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솔리드웍스에서 다시 재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기구 설계 팀과 그리고 전장 설계 팀과의 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차단기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전에 차단기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차단기를 일괄적으로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릴게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삽입 버튼을 통해서 순서 배열을 하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릴레이에다가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은 여기서 자동 메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설계자가 원하시는 부분 간격을 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한 15mm 정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간격은 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추가로 한번 더 넣어볼게요. 트랜스포머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파워 서플라이 하나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릴레이도 한번 배치를 해보고, 터미널 블록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배치도 작성하시려면 굉장히 좀 일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회로도에 있는 단자 삽입을 통해서 배치. 단자 삽입 같은 경우는 바짝 붙여서 조립을 많이 하시죠? 저는 바짝 붙여서 간격을 0으로 놓고 배치를 해볼게요. 확인 버튼. 아까 2D 캐비넷 레이아웃과 거의 비슷하게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군요. 뭐 설계자는 수량 파악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프로그램이 대신해 줄 부분이기도 하고요. 알아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설계하실 때 스페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스페어 부분은 복사해서 옆에다가 더 추가로 배치를 하시면은 BOM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라우팅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라우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다만 경로는 미리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경로 설정 어느 정도로 미리 설정을 하시면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케치 선으로 이 정도, 제가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 있죠? 그 부분을 라인 하나로만 작성을 하면은 여러 가닥이 원하시는 경로를 통해서 지금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 경로를 통해서 따라갈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게 설계를 해놨는데도 선을 그렸는데 이걸 따라서 간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 정도만 설정해주고 제가 선 사이 간격에 대한 설정은 있어요. 이건 잠깐 제가 수정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보고 이제 모든 부품으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네. 케이블이 라우팅이 돼야 될지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2D 스케매틱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게 자동화 툴이잖아요. 기존의 2D 범용 CAD를 사용하셨던 부분은 그냥 단순한 이미지에 대한 정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2D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심볼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제품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하게 더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더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아웃다이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밴딩 레디우스에 대한 어느 정도 꺾임에 대한 정보를 넣으신다라고 하시면은 보다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길이값을 더 정확하게 뽑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 케이블에 대한 뭐 DC24가 들어간다든지 볼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압도 계산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뭐 미리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놓으시기만 하신다면 뭐 그것도 이제 뽑아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선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 이 라우팅을 적용을 하시고 현업에 적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은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판넬 안에 컨트롤 회로와 파워 회로를 분리하셔야 되는 작업은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경로를 분리하시기만 하시고 부품에 대한 일괄 처리를 하지 마시고 파워 회로 그 다음에 컨트롤 회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품만 따로 라우팅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서 라우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라우팅 다 됐거든요. 한번 제가 됐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라인 스케치 선을 잠깐 숨기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해서 숨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덕트 뚜껑을 좀 잠깐 숨겨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케이블 작업하면은 이 정도 작업은 나올 거예요. 그쵸? 그쵸? 예. 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사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 길이값이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이제 보고서로 뽑아내실 때는 2D 도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BOM하고 같이 이제 테이블을 나와서 이제 수량이 얼마인지를 한 번에 보는 이제 2D 범용 CAD에서 쓰시는 방법대로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보고서를 뽑아내실 때도 이 길이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씀.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여태까지는 수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셨었겠죠. 근데 네네.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값을 굉장히 네네.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네네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러려면 이제 2D CAD를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정보를 다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보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철님께서 CAD 도면 솔리드웍스에 붙여넣기 하고 작업 하는 방법 있나요?라고 했는데 2D에서 솔리드웍스 넘어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기능이 아니고요. 저희 솔리드웍스 기능이 있어요. 다만 2D to 3D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삼각도에 대한, 정면도, 우측면도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 좀 더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나오는 2D to 3D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검색해서 한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이제 벌써 2017로 내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요건 제가 언뜻 듣기에 지금 이번에서 이제 고객의 실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또 이게 아마 아까 궁금해하셨던 하네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네.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업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이 기능을 개발하신 분도 이렇게 써질지 몰랐을 거예요. 네, 제가 방법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 제목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엑셀이 나오는데 네네. 언뜻 생각되기에는 뭐 엑셀이랑 도대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지 네. 생각이 잘 언뜻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죠? 그 이 업체 사례를 잠깐 좀 상황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전장 설계를 하시는 분은 한 분이셨어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장 설계 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런 그 엑셀 데이터를 그 협력 업체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이게 그 하네스 제작 의뢰 데이터였어요. 엑셀 데이터로 되어 있었고 이거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따가 라이브로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 제가 그 엑셀 데이터 열어 가지고 보여 드릴 거긴 한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도면화 작업을 하는 수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250개 정도에 대한 이 데이터만 해도요.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때 당시 2017 버전에서 신 버전 중에 하나가 이런 도면을 자동화해주는 엑셀 데이터 불러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분은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응용을 해서 설계자분들한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라이브로 한번 네, 보시죠. 제가 엑셀 데이터를 한번 열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업체에서 제공받은 그 하나의 데이터의 일부고요. 하나 좀 볼게요. 하나에 대한 하네스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하나에 대한 저기 하네스 제작을 의뢰하고요. 케이블에 대한 스펙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from to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야, 문제는 여기까지는 문제는 많이 되진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에 핀 정보에 대한 네, 그렇죠. 핀 정보가 1, 2, 3, 4 잘 나가다가 갑자기 10번으로 점프를 합니다. 예, 하네스 제작을 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16핀짜리를 쓰시다가도 1, 2, 3, 4에서 10번까지 정상적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죠. 그 작업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10번 핀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해당되는 핀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규칙적이지 않은 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업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도면 작업을 했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셨다가 이거를 이제 작업자한테 보냅니다. 그 도면을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틀린 도면이면 틀린 도면 그대로 하네스를 제작을 해서 그 틀린 하네스가 그대로 고객사한테 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화 설계를 하면서 자동화 설계 툴을 알아보시면서 이런 기능도 있냐라고 해서 물음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자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점 부분은 제가 잠깐 좀 꺼보고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네. 정우영님께서 다른 분이 올리는 질문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저기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고트웨비나라는 그 웨비나 툴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원래 채팅창을 아예 띄워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 웨비나 툴에서는 제공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좀 채팅창을 일반적으로 저희 1인 방송 많이 보시죠. 1인 방송처럼 채팅창을 모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좀 제안을 해드릴 부분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답답하시죠? 이렇게 질문사항 올려주시는데. 11시 17분이네요. 시간이 벌써 11시 17분, 예. 참석하신 분들도 오늘 거의 뭐, 지금 거의 80분이 다 돼 가시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71분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엑셀 데이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를 데이터로 불러와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여기에서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엑셀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엑셀 자동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 보이시죠? 여기서 열기 버튼을 통해서, 잠시만요. 프로젝트를 닫고, 네. 네. 지금, 딴 데서 지금 열고 있어서. 제가 그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16개로 좀 한축을 했고요. 제가 16개 되면은 어떤 도면으로 나오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엑셀의 정보를 그대로 이제 읽어 갖고 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제가 그 엑셀 데이터를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껐는데 제가 1번 하네스에 대한 도면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핀 정보가 1번서부터 7번까지 왔다가 갑자기 10번을 점프를 하죠. 그럼 도면도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1, 2, 3, 4, 5, 6, 7까지 한 다음에 10번 페이지. 네,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크로 저장을 해서 도면을 한 장에 4개의 하네스가 뿌려지게끔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다른 페이지 부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핀 정보 개수만큼 원하시는 핀 정보를 자동으로 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뿌려주는데 작성하는데 얼마 안 걸렸죠. 그런 다음에 지금 PC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실수하실 일이 없어요. 그쵸.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빨리 작성을 굉장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철님께서 기계 설계 안에서 전기 도면 설계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솔리드웍스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 도면 설계를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내용 같은데, 네네네네. 예, 어떻게 답변을? 어쨌든 간에 기구 설계 2라고 전기 설계 2라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솔리드웍스 안에서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이 돌아가는 부분을 보여드렸던 거지 어쨌든 간에 기능은 별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기구 설계 툴 안에서는 전장 설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를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네,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좀 지체가 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올해 나온 거죠. 순위도 따끈따끈하게. 네, 네. 일렉트리컬 2528. 나는 네네. 아직도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여태까지 이제 2013 버전서부터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8 버전의 신 버전은 따로 저희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따로 제가 신 기능을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준비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지를 첨부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라우팅을 해서 실제 이미지화 렌더링까지 적용을 해서 실제 제품에서 홍보 자료를 사용을 하신다거나 여러 설계 팀과의 협업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 통합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미지를 좀 삽입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제가 2013년도서부터 주요 기능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하나하나만 간략하면 설명 좀 드렸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는 따로 저희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 기능이 주요 2018 버전에서 신기능으로 나왔던 주요 기능이고요. 이때 당시에 이때 기능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뭐 메이분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저희 여기 계신 권희성님을 찾아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세요. 제 그 이메일 주소거든요. 여기에서 뭐 자세한 사항 연락 주시면 되실 거고요. 2018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솔선수방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2월부터 7월 그리고 그 다음 12월까지 이러한 주제를 갖고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미리 이제 업데이트 해놓으시면 나중에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준비한 사항 발표는 다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인사드릴게요. 네, 많은 시간, 뭐 좀 시간,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솔리덕스 일렉트리컬 일렉 요정 유진곤, 네, 피시코리아의 권희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